29번 문제를 봅시다. 29번은 소재 자체가 아이들의 행동을 개선시킬 때 필요한 칭찬, 특히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칭찬에 관한 글입니다. 원래는 어법 문제였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어법을 좀더 세세하게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Although 부사절부터 들어갑니다. 뭐임에도 불구하고 Phrase is one of는 이렇게 복수명사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툴에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명사 요만큼 갈게요.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면서 available 나왔죠. 얘는 현재 분사구죠. 현재 분사구가 형용사의 역할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은 which are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들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도구냐? For improving young children's behavior, 즉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improving은 여기서는 개선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선 가능한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이지만, 칭찬은 아이들의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거죠. 근데 it, praise죠. 그것은요, 칭찬은요, equally powerful 해서 또한 강력합니다. For improving your children's self-esteem 나와 있죠. 자존감이지. 특히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뭐하다?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프리스쿨러스들은요, 즉 유치원 아이들이죠. 미취학 아동들은 believe what? 대시 아닙니다. 왜냐면 대시 나왔으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건데 what은 항상 불완전한 문장을 나오잖아. 그럼 불완전하다라는 건 우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tell 동사로 판단할 수 있죠. tell이 사용식이야. 그러면 io 나오고 do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아, 이렇게 명사절 자리에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오면 뭐다? 그쵸? what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So what their parents tell them in a very profound way. profound 하면 심오한 이러잖아. 그쵸? 아주 깊은, 심오한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쵸?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여기서 됨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앞에 있는 preschoolers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매우 어떤 심오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preschooler들은 믿는데, 그래서 그들은요, 얘도 preschooler죠. Do not yet have the cognitive sophistication. 뭔가 인지적인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지적인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투부정사 나와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보통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쓰이죠. 어떠한 정교함이냐? reason 하면은 그렇지 추론을 하는 거야. 어떻게 추론하냐? 분석적으로 추론하고, 그리고 투부정사 병렬은 to 생략 가능합니다. to reject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는 인지적 정교함은 아직 없어. 즉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뭔가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잘못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지적 정교함 따위는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왜 analytically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 reason. 그쵸? 지금 이 reason, 추론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자동사야. 그럼 자동사는 누가 꾸며준다? 그치, 부사가 자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다? 그렇지, analytically 부사가 맞고요.
First information은 즉 잘못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는 것. 여기서 reject하고 유의어로 쓰일 수 있는 건 어떠한 단어가 있을까? 그렇지, deny나 무시하는 거니까 dismiss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에 preschool boy 이런 미취학의 남성이 나 그 소년이 consistently hears 들어. 얘가 입부절의 주어 동사. 뭐에 대해서 듣냐? 엄마에게 ER을 듣는다. From his mother 전면코 괄호 묶으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명사절 접속사 자리겠죠. 분명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건데 완전한 문장 나왔는지 체크해보자. 대절에 다시 주어. He is smart and good helper.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듣는 거야. 아,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고 아니구나 너무 똑똑하고 또 좋은 조력자야. 도움도 잘 줘.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듣잖아. He is likely to 해서 be likely to 부정사 나왔다. 중요한 거는 be likel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서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할 것 같다. incorporate that information. that은 지시 형용사로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죠. incorporate는 무슨 뜻? 통합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A into B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한 정보를 자신의 셀프 이미지 자아상으로 통합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thinking of himself as a boy. 지금 동명사 주어가 나와 있고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재규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다시 한번 보유를 꾸며주죠. Who is smart and knows how to do things? 까지 동명사주는 단수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is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Who is smart? 그러니까 똑똑하고 and knows. 여기서 지금 is하고 knows하고 병렬이고요. How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동사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지. 그쵸? 그러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소년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데 누가 생각하는 거야? himself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난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is likely to 다시 한번 나왔죠. 뭐뭐 할 것 같다. 그러면서 make 동사 다시 한번 여기서는 to 부정사긴 하지만 오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들어가고요. 그를 endure, longer, 더 오래 기다리게 해. 뭐에 있어서요? In problem solving effort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있어서 조금 더 오래 지속을 하게 하고요. And increase 해서 나오죠. 얘는 뭘까? 그렇지. 자신감을 증가시킨대. 그러면 얘는 누구랑 병렬일까? 그렇지. 얘는 to 부정사 병렬입니다. 그래서 또 뭐하게 만든다? 자신의 자신감을 증가시킨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in ing 하면은 뭐뭐 할 때 trying new and difficult tasks 하면 새롭고 어려운 일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즉 to 부정사의 make, to make와 병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imilarly에서 또 나오죠. likewise, similarly 같은 말이고요. 마찬가지로 likewise나 similarly는 다른 예시가 들어갈 때 쓰이죠. 또 두 번째 예시 한번 봐보자. thinking of himself as the kind of boy. 어떠한 종류의 소년이라고 who is a good helper 그래서 좀 더 도움을 잘 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요. 여기까지 다 주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make 동사 나왔죠. make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형용사 형태 여기 나와 있고요. likely가 투부정사 데리고 나오고 volunteer 그렇지 자발적으로 원무하다 라는 동사가 또 투부정사 데리고 나왔죠. likely 투부정사 그 다음에 to volunteer 투부정사 그래서 volunteer 투부정사에서 자발적으로 원무하다 라는 뜻입니다. 테스크를 하죠. 집에서 그리고 프리스쿨에서 자발적으로 돕기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하고 나올 만한 것만 좀 짚어볼게. 우선 주제부터 적어봅시다. The power of praise. 이 칭찬의 힘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in improving.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요. Children's self-esteem 하면은 아이들의 자존감이죠. 향상시키는데 뭐다. 그렇지. 칭찬은 힘이 있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우선은 빈칸으로 가보면 이 부분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빈칸으로 뚫려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자기 이 정보를 자신의 자아상과 뭐하다. 그렇지. 통합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빈칸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가면이 이 3번 문장 혹은 4번 문장 아니면 6번 문장 이렇게 문장 삽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휘 한번 살펴보면 반영 가능한 어휘도 체크해 볼게요. available 혹은 profound 이 profound는 뭔가 심오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깊은 마음 깊음 매우 뜻깊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sincere 이런 단어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치 reject 그 다음에 false 이런 반영 가능한 어휘들도 체크하시고요. likely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하다 그 다음에 likely는 be prone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치 더 오래 걸 오래 endure 뭐 한다 그치 뭔가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more likely 이렇게 어휘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himself 나오는 거 여기도 제기대명사로 나왔죠. 힘이냐 힘셀프냐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volunteer to 부정사 얘는 어법으로 원래 나와서 다시 한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명사제 접속사 that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시 형용사로 나온 거야. that information 이 that도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는 what 나왔죠. 그래서 이 what은 명사 접속사의 불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오는 그 명사절로 쓰이는 what이었고요. one of 복수명사 나오는 tools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칭찬이라는 것은 행동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향상하는 데 필요하구나. 미취학 아이들은 분석적 추론이나 인지적 정교함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을 자아상으로 통합을 시키고요. 예시 나와 있었습니다. 자존감 혹은 자신감 그 다음에 자발성이 높아진 예시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